저는 배우 김신록입니다. 매 시기마다 그냥 관심 있는 분야의 예술가들 혹은 작품들 같은 거가 그때그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무엇이 가장 컸냐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 만나는 그 작품에서 만나는 동료들인 것 같아요. 저는 2011년, 12년에 아르코 아트 프론티어라고 하는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연극사 책에서 봤던 뭐 연극인들이나 극단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워크숍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그 여정이 저의 어떤 연극, 연기 그리고 삶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문화예술위원회에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앞으로도 문화예술위원회가 다양한 예술가들 그리고 보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파트너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이런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계속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이란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지금처럼 예술가들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동료로서 다음 50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